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혈처라는 곳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처에 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 영상을 캡처해 달라느니 혈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못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혈처에 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판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혈처라는 곳은 어느 집이나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혈처라는 곳은 다 있어요. 현대인 풍수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혈처라는 것은 기가 모여드는 곳. 기가 모여드는 곳을 혈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가 모여드는 곳 주변에 뭐가 있느냐? 명당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쉬울 듯 한데요. 대부분의 우리 음택에서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명당인 자리는 항상 주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산이 있고, 좌우에 산이 있어요. 주산,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산, 요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앞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자, 이 기는 이런 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기가 흘러가는데 이 흐르는 길을 우리는 풍수학에서는 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차들이 흘러다니는 거 또 물길이 흘러다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로에 차가 이렇게 오잖아, 그죠? 이렇게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이 가장 머물면 좋은 곳이 어딜까요? 이곳이죠. 그렇죠, 그죠? 절대 이곳에는 누구도 머물지 못하죠, 그죠? 또 이곳에는 무엇이든 두면 안 돼요. 도로를 방해하는 거, 교통을 방해하는 건 뭐든지 두면 안 되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곳은 뭐예요? 항상 비워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가 모이는 곳은 어떻게 비워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 꼭대기에서 기가 흘러내려와요. 또 여기도 이렇게 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또 여기도 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도 기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디든지 가면 명당은 절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어요. 기가 모이는 곳은 기가 거세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든지 머물지 않는다고요. 풍수에서는 머무는 걸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한다고요. 쉽게 물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흘러와요. 그러면 이 물길이 흘러와서 만나는 곳, 이곳은 항상 물길이 부딪히니까 뭐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생기죠. 거세죠, 그죠? 강하죠. 이 소용돌이는 뭐 예를 들어서 용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과거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곳은 무엇이든지 고기도 여기 잘 없어요. 주변에 이 주변 이곳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바다와 또 민물이 만나는 그 주변에 고기가 많다. 이 주변에 고기가 많은 거예요. 대신 여기에는 고기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풍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곳은 항상 비워둬야 된다. 이곳이 뭐예요? 통로예요. 이걸 여러분의 집으로 그대로 옮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관.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죠? 또 창문. 창문도 기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죠? 또 안방에도 창문이 있을 거예요. 또 주방에도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기가 들어오는 곳,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두 곳을 보면 되겠죠. 이 두 곳이 만나는 곳, 이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비워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쪽, 이것까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통로 부분은 항상 어떻게 비워둬야 한다. 이곳이 곧 현대로 말하면 통로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주변은 어떤 식으로라도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두고 계실 거예요. TV 같은 거. 집이 있을 때 현관이 여기에서 현관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TV 여기 굉장히 많이 두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기가 들어오는 곳에는 비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 부딪혀서 거세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뭐 여기에 또 꽃을 두시기도 하고 화분을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들이 있으면 또는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두게 되면 들어오던 기가 부딪혀서 거세진다. 집안의 기운이 거세지면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강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이 많고 똑같은 소리를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사방으로 딱 이렇게 있는 집도 있겠지만 또 달리 말씀해가지고요. 다른 집도 있어요. 현관이 여기 있고 또 창문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곳과 이곳이 만나는 곳, 이곳을 비워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창문이 여기에 있으면, 창문이 여기 있으면 절대로 이 부분은 다 비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혈처라는 곳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 기가 모여드는 곳, 이곳은 어떻게 비워야 한다. 명당은 어디에 있다? 기가 몰려들 흐르는 곳에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사람이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거실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또 안방이 이쪽에 있을 수 있죠. 그죠? 안방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안방일 때 TV나 침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쪽에. 이쪽에. 이해가시죠? 그죠? 기가 들어오는 통로. 그래서 창문을 두고 뭔가를 두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 여러분들 집에 틀림없이 이런 형상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 기가 흐르는 통로 주변에는 절대로 무엇인가를 두지 마라. 또 그 옆이 명당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이곳이다. 땅값이 제일 비싼 곳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 집도 똑같은 거예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이곳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그죠? 이런 곳들에 여러분들이 머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통로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게 혈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 풍수 인테리어로 들어오면서 풍수 인테리어가 과거의 풍수보다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실내 풍수로 바뀌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는 침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소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주방 같은 경우는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항상 편안하게 둬야 되는데 침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풍수라는 것은. 어떤 여기에 돌아 저기에 돌아 딱 이렇게 뭐 머리를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가장 잘 두는 방법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주무시는데 풍수가 안 좋으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냐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덜 풀려요. 그 다음에 몸이 항상 피곤해요. 손뭉치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맑지를 못해요. 그리고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자꾸 생겨요. 그 방을 쓰는 사람, 그 침대를 쓰는 사람 중에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계속 아픈 사람이 자꾸 생겨요. 이런 현상이 생기시면 침대를 이쪽으로 주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일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방향을.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도 한번 바꾸시고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이에요. 바꿔보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소파도 마찬가지예요. 소파를 보실 때 가장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모이는 곳으로 소파 방향을 두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은 곧 그 집은 번영할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방도 마찬가지죠. 식탁도 항상 식탁은 뭐 일단 고정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 위에 또는 그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할 것, 두어야 할 것을 꼭 챙겨서 두시라. 이 부분이 혈처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부잣집들에 들어가 보았지만 그분들의 집에서는 절대로 이 부분에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거 한번 잘 이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혹시 그 부분에 뭔가가 있으면 꼭 치우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